맞고 잘 하시고 계세요. 근데 가지 않아요 머리? 아니요 아니요 머리 진짜 잘 잡고 계세요. 그 전에는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머리가. 지금 고정 잘 하고 있어요. 오 좋은데요? 맞아요? 오 진짜 좋다 이거. 야 잘 갔어. 그러니까 다리를 원하는 대로 해보세요 형님. 한번 펴보기도 하고 구부려보기도 하고 다 해보셔야지. 전 거리를 아직 모르겠어요. 어디서 서야 되는지. 야 진짜? 네. 야 진짜 좋았다. 뭐 스크린 갈까요? 뭐라고 하세요? 다 덤벼 와야 돼.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보고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누라 관련자? 뭐 이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은경이요. 나이는? 노코. 아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구역은 어떻게 되시죠? 아 그게 뭔가요? 아 그럼 초보잖아요. 생초보한테 그렇게. 아까 제가 레슨을 다섯 번을 받았고요. 연습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따로. 초보자 친구 되게 잘하시는데요. 골프 칠지 모르시죠? 레슨 선생님은 지금 프로님은 누구세요? 지금 배우고 계신 성함 한번. 핸드폰만 잠깐. 핸드폰 잠깐만. 잠깐만요. 아 이름을. 아 저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아, 선생님. 네, 네 저희 선생님. 네. 아, 밝고 맑고 이쁘시고 아름답고. 우리 프로님한테 어떤 거를 좀 지도받고 싶은지. 다리요. 다리? 다리.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 성함 김선님 아니세요? 맞아요 맞아요. 잘못 얘기할까봐. 오 쫄았어. 안녕하세요. 네, 노라 골프 아카데미의 프로로 있는 김수현 프로입니다. 저는 KGF 프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뭘 더 얘기해야 돼? 나이도 얘기해야 되나? 저희 노라 원당점에 있는 노라 골프 아카데미에 많이 찾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레슨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떨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예, 어떻게 제 이름을. 아, 예, 알고 이름 알고 계시죠? 수차 현장님 아, 되시고, 예. 네. 수연입니다. 아, 예. 네. 괜찮습니다. 예, 네. 많이들 그렇게 실수하시는데. 예. 네, 아까 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해주셔서 레슨 오해 받으셨는데. 당연하죠. 누구한테 배웠는데. 그럼요. 네, 잘 받으시고 계시네요. 네, 자, 네, 근데 네. 오늘 다리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요. 네, 헷갈리신다고. 펴야 되는지, 백스윙 할 때 다리를 펴야 되는지, 구부리고 회전을 네. 해야 되는지가 많이 헷갈리신다고. 네. 그래서 고정하시려고 이런 거 끼고 오신 거거든요. 그건 아닌데. 오늘 오른 다리 이거 어떻게 해보시려고 아, 지금. 예, 여기, 여기, 네, 네, 알겠습니다. 남자를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 네. 한번 어드레스 한번 잡아보실까요, 우리? 스탠스 조금만 더 벌려주시고. 치마가 지금 너무 조여지셔서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지금 죄송한데 스탠스를 좀 더 벌리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예 네, 조금 안 졸리다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셋업 너무 잘 잡으셨고 백스윙 쭉 올라오시는데 이 다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너무 네, 이렇게 돼야 되는지 핀다는 느낌은 안 갖고 가시는 게 좋으세요. 무릎 구부린 채로 예 그대로 테이크백 회전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그대로 팔만 올리시면 되거든요 회전은. 그러면 어때요? 구부린 상태로도 충분히 회전은 가능하세요. 구부렸어요? 네 지금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약간 왼무릎이 나오는 게 맞아요. 네, 이 정도 정상적이고 아까 치실 때 보니까 여기가 이제 빨리 떨어져서 좀 뒷땅 같은 느낌이 많이 네네네. 나오거든요. 사실 이렇게 빨리 풀리는 현상은 하체 회전이 좀 더 들어가야지만 빨리 풀리는 현상을 잡을 수 있어요. 다시 네, 백스윙 쭉 올라오시고 무릎 구부린 채로 네 그렇죠 유지가 돼야 돼요. 하체는 그대로 이 코킹된 손을 그대로 갖고 내려오시는데 하체 회전하시면서 그대로 갖고 오셔서 여기 앞에서 뿌려준다는 느낌 우리 많이 했죠. 네. 이런 식으로 치셔야지 뒷땅이 안 나요. 다시 한번 빈스윙으로 한번 빈스윙이요? 네 빈스윙. 근데 여기다가 말고 우리 여기다가 놓고 칠게요. 여기 지금 딱딱해서 좀 아프실 수 있어요. 딱 막 치시면은 맞나요? 네 셋업 괜찮으시고요. 그대로
폈죠. 어떤 게요? 무릎이요. 무릎 구부리고 계세요. 나중에 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펴졌다는 느낌 없거든요. 완전 펴보세요. 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구부려져 있는 느낌. 잘하시고 계셔.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다시 네? 잡아보시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감아치면은 탑볼밖에 안 나요. 지금 땅을 쳐야 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대로 다시 셋업 잡아보시고 이대로 백스윙 올라왔다가 그대로 하체 회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왼쪽이 확실히 돌아주고 이런 식으로 맞아야 돼요. 그리고 뻗어준다는 느낌. 네, 여기까지. 오늘 이 레슨을 너무 해드리고 싶었는데 다시 내려놓고 한번 쳐보실까요? 이거 해보시고 좀 스윙 과감하게 하실 수 있으면 드라이버도 쳐봐도 될까요? 네, 드라이버도 한번. 지금도 약간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많아요. 영상 보시면 얘를 이제 오른손으로 때려치려고 해서 풀리는 느낌이 많거든요. 하체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회전만, 조그만 회전만 더 신경 써서 손목 코킹 안 풀린 채로 가시는 게 좋으세요. 다시 이쪽? 네, 거기 볼 앞쪽을 친다는 느낌으로 볼 앞쪽으로 손목을 쫙 핀다는 느낌으로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선생님, 왜 하셨어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 진짜 드라이버로 갈게요, 우리. 선생님, 잘 따라주실 수 있죠? 응. 드라이버로 한번 가볼까요? 겁박 같은 거. 아니요. 드라이버로 해보실게요. 한번 뒤에서 빈스윙으로 몇 번. 드라이버 셋업 자세 알려드릴게요. 얘는 아이언은 우리 보통 가운데 놓고 치잖아요. 드라이버는 좀 왼쪽 허벅지 안쪽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놓고 들어갈 건데 자 여기서 조금만 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실까요? 이쪽 발은 좀 더 가셔야 되고 그렇죠. 셋업은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오른쪽 어깨 다운 시켜놓고 한번 더 다운 조금만 더 다운 시킬게요. 다운 네, 오른쪽 어깨 이렇게 내려가 있다는 느낌 볼 뒤를 쳐다본다는 느낌으로 볼 뒤를 쳐다본다는 거 두심점을 이렇게 잡아두시고 그대로 우리 그냥 아까 했던 회전 네. 이대로 바로 이렇게 칠 거예요. 하체 회전 더 하시고 이런 식으로 네. 뒤에서 빈스윙 한번 해보시고 갈게요. 맞나요? 네, 그 볼 뒤를 그렇게 째려본다는 느낌으로 뒤에서 쳐지는 이유는 뒤에서 빨리 떨어져서 그래요. 손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조금 잡은 채로 유지해서 회전이에요. 잡은 채로 예. 손목 빨리 풀지 마시고 이게 쇼게임 연습장으로 손목을 조금만 유지해서 회전을 한다는 느낌. 오케이. 더 과감하게 왼쪽 벽을 어깨로 친다는 느낌으로 출발을 하실게요. 오케이. 네, 좋아요. 한번 그대로 쳐보실까요? 근데 너무 짧게 잡고 계셔. 다시. 아, 지금요? 네, 네. 다시 잡아보시고. 네, 이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자, 여기 셋업. 왼발 안쪽에 볼이 있다는 느낌으로. 아, 지금 드라이버를 첫 시타하는 장면을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만 앞쪽으로. 조금만 앞쪽으로. 오케이. 네. 하실 수 있어요, 언니. 첫 티샷. 화이팅. 치면 되나요? 네. 왜요? 무섭단 말이에요. 오, 나이스. 좋아요, 언니. 너무 잘하셨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밑에서 위로 퍼올린다는 느낌으로 그냥 쓸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언이랑 좀 다르거든요. 얘는 네. 어퍼블로우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인데 아직은 아이언 느낌 다 못 되셨는데 드라이버 이렇게 치시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자신 있게 회전하세요. 과감하게.
오케이. 오, 티가 너무 높았어요. 이 정도면 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오케이. 오, 네,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위에서 너무 이렇게 휘두르고 있으니까 그냥 볼 위만 치고 있어. 밑으로 좀 내려가줘야 되는데 그냥 손목 코킹 풀리지 않은 상태로 회전만 되고 있거든요. 어때요? 드라이버랑 아이언이랑 느낌이 언니? 어, 소리가 너무 커요. 아, 소리가 무서워. 와, 좋다. 이 정도면은 회원님 진짜 금방 느실 케이스예요. 지금 레슨 5회 받으시고서는 이 정도면은 선생님이 가르쳐주셨으니까요. 아, 근데 진짜 진짜 재능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와, 이거 되게 가볍네요, 생각보다. 그거보다 그쵸, 가볍게. 되게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 네, 백스윙부터 회전까지 다 가볍게 그냥 회전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볼이 안 맞는 거에 많이들 낙심 많이 하세요. 당연히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정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골프는 저희가 알려드리는 포인트는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 맞추는 감각까지는 저희가 직접 치지 않는 이상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 정도 포인트를 알려드렸으면은 연습을 통해서 정타 맞추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되게 그냥 한 10분, 20분 레슨 받으시고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럴 때마다 저도 너무 속상해요. 안 되는 건 당연해요.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그거를 꾸준히 연습하시는 방향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낙심하실 때마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네. 근데 우리 언님도 지금 이제 한 3번, 4번 쳐보셨잖아요. 네. 예. 네. 근데 이렇게 너무 잘 쳐주시고 계셔. 이 정도도 정말 대단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너무, I know. 너무 위에 올라가 계신 거 아니에요? 다시 조금만 내려오시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니. 제가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은 연습 방법을 제가 좀 더 알려드리게 되면 그렇게 우리 회원님이 정타 맞추는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네. 네,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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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쳐보시겠어요? 더